방금 전에 그 보내드린 영상, 예. 그 안산 상록구 본호동 쪽에서 제보가 온 영상인데요. 예. 지금 하수구 쪽을 예.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, 예. 아 그게 물소리가 첨벙첨벙 나듯이 하수구에서 나죠? 예,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저기 하수구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청소하는 뭐 이런 과정도 있고 해서 네. 이것을 가서 청음을 해보기 전에는 뭐 어떤 뭐 단정을 짓기는 좀 힘든데 네. 그 소리.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예. 뭐 청소를 해도 한 지역에서 한 집 예. 밑에서 며칠 몇 날 며칠 동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이게요. 이게 원래는 그 방에서 살짝씩 들리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. 예, 그 들리다가 그 욕실 하수구 밑에서 물 내려가는데 하수구 밑에서 이게 그저께부터 해서 소리가 들렸거든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지금 심상치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이거는 뭐 아니 거기 하수구에 청소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아까 그 촬영한 게 8시 넘어서 촬영했잖아요. 네. 그죠? 아까 내가 받은 시간이 8시 58분쯤 받았더라고. 그러니까는 촬영 끝난 게 8시 한 뭐 4, 50분쯤 됐을 것 같은데. 네. 그 시간에 그 누가 그 저기 미쳤다고 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하수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느냐고요. 그럴까는요. 그렇지는 않죠. 예. 그래서 예. 이게 그 땅굴과 연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예.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. 예. 지금 이 젊은 분이 예.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이게 들려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. 예, 뭐 지금 그 3층 빌라 뭐 그런 건물 같은데 예. 지금 1층에서 거주하시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바로 밑에서 이런 소리들이 조금 예. 확대가 되더래요. 지금은 화장실 쪽에서 많이 들리는 상황이고 그 예.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른 쪽에서 들렸답니다. 예. 그래서 점점 자꾸 가까이에서 예.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예, 만약에 땅굴이라고 보면 가정을 하면 지금 이미 뚫고 올라와서 이네들이 지금 활동하기 좋은 데는 지하철은 눈에 띄기 때문에요. 네.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그 하수구. 네. 하수구인데 뭐 작은 규모의 하수구가 아니고. 그렇죠. 사람이 다니는 하수구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 있죠. 거기 그 청소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구가 뭐 상당히 큽니다. 뭐 가로 세로 한 4m, 뭐 높이도 한 4m, 5m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. 아. 뭐 이제. 예. 그러면은요. 예. 저희가 빨리 그
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. 그러니까요. 예, 지금 그것도 뭐 오늘 청소가 뭐 하면은 뭐 낮에 하지. 그러니까요. 낮에도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나지. 그게 예? 몇 날 며칠 동안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기술 고문이 이제 더 얘기는 못 하더라고. 아. 그래서 땅굴 탐사 반응을 한번 그쪽에서 보고 네. 이제 그 땅굴 다우징 탐사로 네. 또 주변에 이제 그 또 그 다른 그 청음 장치로 한번 이렇게 좀 해보고 네.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네. 소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. 예,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 안에서 안에 그 욕실에서 그쵸? 아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자고요. 네. 들어본 결과 그 소리가 예. 예, 그 어떤 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? 하수구 쪽에서 나는 소리는 맞는데 그게 이제 저기 사람이 예. 물 속에서 첨벙첨벙 걸어 다닐 때에 그러게요. 그런 소리가 나죠? 그 물이 이제 뭐 허리까지 차면은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다.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발을 뭐 무릎 밑에 정도 이렇게 뭐 그 정도 차면 사람이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소리가 첨벙첨벙 소리가 잘 납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아마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작업을 그 시간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연속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가정을 하면 그 서울에 저번에도 신림동인가요? 네. 그쪽 일대에서 하수구 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. 그렇죠. 그쪽에 그 성당 네. 맞은편 쪽. 예. 네. 그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놈들이 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미 그 하수구 쪽을 출구를 열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가정을 지금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그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네. 이게 지금 뭐 그 워낙에 저 세계 망치간 놈들이라 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. 네. 네 그런 상황이라 한번 제가 올라가는 대로 예 한번 방문 탐사를 네. 한번 해볼까요? 예 그걸 빨리 좀 어떻게 준비를 해서.